요 음식만은 먹는 거 살짝 조심하자. 아, 요겁니다. 바로 그 음식이 뭔가요? 네, 일단 대한민국의 추석을 대표하는 음식. 송편. 네, 송편입니다. 아무래도 떡이라서 더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떡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 밥 한 공기에 해당하는 음식의 양이 있거든요. 네. 예, 식빵은 딸랑 두 쪽. 두 쪽. 초코파이 한 개 반. 초코파이도 엄청 높구나. 그렇죠. 그리고 라면 반 개. 아. 그러니까 라면 한 공기 드시면 밥 두 공기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근데 송편은 몇 개일까요? 한 다섯 개? 예, 맞아요. 네 개에서 다섯 개. 네. 송편의 크기와 안에 넣은 속의 차이가 있겠지만 밥 한 공기는 먹는 거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송편 두세 개는 네. 그냥 뚝딱 먹죠. 뚝딱 먹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밥 한 공기 확 먹는 완전 거죠. 완전 경계해야 되네. 그렇죠. 속도도 빠르게. 네. 그래서 송편 드실 때 이제 좀 내가 몇 개 먹었지? 아니면 네. 몇 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두 하고 한두 개만 먹어야겠네. 맞아요. 그렇게 네. 드시면 되고요. 네. 자, 조심해야 될 음식 두 번째는요. 뭐죠? 두두두두. 아, 약과. 약과. 열량이 어떻게 돼요? 약과가요. 100g당에 399kcal거든요. 400칼로리. 와. 예,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조금 사이즈가 큰 약과나 그냥 일반 사이즈 한 개 반 정도면은 밥 한 공기 뚝딱. 약과 한 개 반이면 밥 한 공기? 네, 우와. 그러니까 약과라고 약과로 생각하시면 아니네. 안 됩니다. 열량은 약과가 아니에요. 네, 생각보다 네. 열량이 높네요. 자, 그렇죠. 왜냐하면은 약과가 조리 과정 중에 튀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열량이 높은 편이고요. 한과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튀기거든요. 그래서 네. 좀 전체적으로 한과 계열들이 열량이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의외로 열량이 높은 제사 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뭐죠? 아, 너무 맛있는데 호랑이보다 힘이 센. 아, 곶감. 예, 곶감. 요거는 세 개 정도 드시면 밥 한 공기. 곶감 세 개가 밥 한 공기. 와, 너무 높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때 식사 다 하고요. 뒤에 이제 다과상이라고 받아서 송편 두 개에 곶감 하나, 약과 하나 이렇게 드시면 네. 대충 밥 한 공기 이상은 추가적으로 디저트로 드신 거죠. 아, 정말 의외의 것들이 살이 많이 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잡채니 갈비찜이니 이런 것들 열량 높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식사는 해야죠. 가족들끼리 모여서 맛있게. 그런데 이렇게 복병처럼 남아있는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이나 말려서 만든 과일이나 떡 같은 거 드실 때 요거 양만 좀 살짝 주의를 하시면 네. 추석 때 이렇게 좀 살이 찌는 걸 조금 더 네.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선영 씨, 저는 떡보입니다. 평소에도 송편 사 먹는 떡보인데 슬픈 소식이네요. 네, 떡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먹고 한 3시간이나 4시간 걸어요. 그리고 특히 저 송편은 속이 맛있으면 계속 먹어요. 이게. 김윤희 씨, 추석 조심해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이 얘기 들으면 군침이 폭포처럼 쏟아지네요. 저도 지금 먹을 생각하느라고 지금 그러니까 떡류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말린 과일류 말린 과일 곶감 조심하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름에 튀긴 거 조심하고 네.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가장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죠? 네, 명절 다닐 때 사고 조심하시고 아, 그렇죠. 무사고 사고 없는 추석 그러니까 보내셔야 그냥 되겠죠. 나물 해놓은 거 비벼서 비빔밥 먹거나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충실히 먹고 중간중간 간식거리들을 좀 피하면은 네.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아니면 고기도 뭐 쪄먹는 건 괜찮잖아요. 그 찜이 찌는 거잖아요. 갈비찜. 찜. 그치, 그러니까 그치. 찌는 거니까 갈비찜. 아니면 살코기 약간 구워서. 그 갈비찜에 살코기 있는 부분만 드시면은 좀 네. 낫죠. 그래서 이런 차선책 방법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먹어야.